예, 심지가 경곡해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이 이사야의 소묵시록,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과 성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26장은 믿는 자들의 영원한 승리, 종말이 왔을 때 영원한 승리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1절 보니까 그날에 그랬죠. 그날이 언제예요? 종말의 때, 그날에. 어떤 선도가 이러는 거 들어봤어요. 자기가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고 싶대요. 종말론적인 인생이란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대 앞에 살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를 종말론적인 신앙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조말론 향수를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 뭔 소린가 했죠? 그랬더니 엄청 비싼 향수더라고요. 너 그러다 큰일 나,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종말론, 그러면 잠깐만 조말론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그거 뿌리면서 종말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다, 그런 뜻이에요. 그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죠. 우리 24장에서 살펴봤죠. 땅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예레츠라는 단어인데, 땅, 이건 뭐라 그래요? 세상을 뜻하는 거랬죠. 세상,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이게 땅이라고요. 그래서 24장에 무려 15번이 나옵니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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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그런데 이 땅에 땅 플러스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땅 플러스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된다. 그러니까 땅은 어둠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또 생기가 들어가면 그것이 구원의 땅, 생명의 땅이 된다니까요. 인간 만들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인간이 땅이잖아요. 흙이잖아요. 흙.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냥 땅의 흙. 그래서 두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흙이라고, 땅이라고. 땅의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확 부어넣었더니 사람이 됐는데, 특정하게 어떤 사람이에요? 생령이 되더라. living soul이 되더라.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땅이거든요. 이게 몸이 땅이에요. 흙이라고. 이것만 가지고는 이게 육입니다. 육체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생기, 생명이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죠. 생명의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죠. 생령이 되더라. living soul이 되더라. 똑같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땅 자체는 세상이라고요. 다 죽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야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그 땅을 고칠지라. 어떻게 고칠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면 그 땅이 고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그럴 때, 이건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다 땅,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땅이 구원받는다. 그죠? 우리 육이 구원받는 길은 생명밖에 없다. 예, 그런 말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땅,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영원한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승리의 길, 그게 오늘 26장의 주제라니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죠. 우리는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가인이 했던 일이 뭐죠? 그 동방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을 에녹을 낳죠. 그래서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죠. 성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녹성을 지었다. 그러니까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자기 안전을 지키고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어저께 요새 그럴 때 뭐 오사카성 그런 거 얘기했죠. 그 성을 쌓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안전해. 그래서 인간은 성 쌓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뭔가 부족하죠. 아무리 강한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조건이냐보다도, 어떤 성이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거룩한 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성은 없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게 강력한 성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잘 보세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에게 있어서 어떤 조건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하고 아기가 한 뭐 태어난 지 한 열흘 된 애가 저 같은 남자하고 호텔에 있으면 좋은 조건인가요? 유치원에 있으면 좋은 조건인가요? 아니죠. 길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엄마하고 있을 때 제일 좋은 조건이죠. 엄마가 있을 때 사는 거지 아저씨하고 있으면 죽어요. 예.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어린아이라 그러면 뭐 한 다섯, 여섯 살 된다 그러면 누구하고 있어야 돼요? 아빠하고 있어야지 힘 좋은 건달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러니까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또 그리고 커가면서도 이렇게 안전한 것이 누구 함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선생님과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성, 믿음으로 구원 주셨는데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 이게 일본 말이라서 좀 그런데 와꾸를 짠다 그러죠. 와꾸. 가다와꾸라는 말인데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뭐죠? 그거 거푸집이라 그러죠. 이렇게 콘크리트 쌀 때 이렇게 판 같은 걸로 거푸집이라 그러죠. 거푸집. 그래서 그 틀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틀을 짜다. 우리 구원의 틀이 뭐냐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큰 틀을 짜야 된다고요. 안전의 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우리의 외벽을 삼고 또 성벽을 삼는다.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기초예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준이 없으니까 옆 사람 쳐다보잖아요. 옆 사람이 기준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뭐 10대 때 인생 사는 게 다르고 20대 때 다르고 30대 때 다르고 뭐 되게 열심히 산 것 같이 보이는데 다 헛수고 헛짓만 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면 그게 일종의 기초적인 틀을 짜는 거라니까요. 이 가다와꾸라 그러는데 가다와꾸를 짠 거예요. 와꾸를 짠 인생. 그죠? 그래서 제일 든든 그게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주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틀인지 아닌지라는 게 이거 보면 아는데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바라보면은 위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되게 힘든데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 내가 지금 라면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컵라면 먹어. 근데 우월감 못 느껴요? 나는 끓인 라면 먹는데 쟤는 컵라면 먹어. 제가 그래서 제가 김밥 종국에서 라면 먹는데 밖에 나가니까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더라고. 갑자기 우월감이 딱 생기더라고. 내가 너보다 낫구나. 뭐 이런 느낌? 그게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우리나라에 그 탈북자들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뭐 어려운 나라에서 내려왔죠. 근데 탈북자들 얘기가 그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3만 4천 명이 있는데 탈북자 잘 못 품잖아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거래요. 북한보다 여건은 나아졌는데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특별히 그 탈북자 사회에서 제일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섭섭해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임지현이라고 맨날 이만갑에도 뭐 나오고 맨날 그 나왔던 거 TV에 되게 많이 나왔던 여자분 있어요. 성향 엄청한 그 탈북자 있어요.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뭐 선동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근데 거기 그 탈북자들 모임 가운데 그러더라고. 그 임지현이가 왜 다시 북한에 가느냐? 이유가 뭐냐면 정착을 잘못했대. 내려와가지고 강남역에 머물렀대요. 그리고 강남역에 있으니 강남역에 있는 고시텔에 살았대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불행하지. 그래도 괜찮은 조건 같이 보이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힘들어지니까 이게 뭐냐라고 뭐 전혀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탈북자 중에 제일 행복하고 의욕적으로 사는 사람도 누구냐? 첫 번째 정착지가 못 사는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래요. 또 하나 탈북해가지고 남 돕는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뭐 내려왔더니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잖아요. 자본주의 문제도 깨닫고 또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께서 돕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기보다는 옆 사람의 조건으로 삼을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행함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큰 틀에 있어서 우리가 안전한 틀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이라는 이 틀을 갖게 되면 거푸집을 갖게 되면은 일단 외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의 큰 기둥을 하나 주십시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다는 그 틀, 그거 절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시작의 시작. 그 시작이 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안전의 틀,
안전의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이 성이 있어야 돼. 믿음이라는 와꾸가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라는 틀이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제 편견인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 이제 장로교 교인들은 뭐 이렇게 뜨겁진 않지만 죽어라 믿음 가르치잖아요. 그죠? 이 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냉랭해 보이고 뭐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집에 가버리고 막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데 이렇게 특별히 그 뭐 오순절 개통이나 뭐 이렇게 뜨겁게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별거 아닌데 팍팍 넘어져. 맨날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런 말 써서 잠깐 죄송한데 와꾸가 없어서 그래. 와꾸가 이 틀이 없어요. 틀이 없어 놓으니까 그냥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나이스해 보이는데 어느 순간인가 뭐 아마 툭 건들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이 없어요. 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큰 틀. 그죠? 이거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이 안전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26장 얘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이 영원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큰 틀을 짜라. 믿음으로 큰 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결국 이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이제 90%는 된 겁니다. 그죠? 그거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이게 뭐 성만 쌓아놓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그 믿는 자들이 막 들어와서 그 성 안에 안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있죠. 그럼 또 다른 믿음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교제 거를 삼고 교회라 그러면 믿음의 틀이라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조금 믿음의 사람들 여기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건 백성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신의를 지키는,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사람들 또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이제 믿음인 사람들 잠깐 불러 모아서 성안을 채우게 될 때에 정말 강력한 안전이 임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로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뭐 겉으로 볼 때 많이 화려하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재산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있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아주 강력한 안전한 그죠 이게 피난처가 될 수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가장 강력해 있죠. 한 사람의 믿음이 강력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살폈지만 유다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과 그의 헌신이 그 가족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서 든든하게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강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맨날 뭐 돈 자랑하고 뭐 지위 자랑하고 뭐 미모 자랑하고 그건 인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인물은 누구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인물이라고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죠?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도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썼잖아요. 심지가 견고케 된 사람.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하도록 만든 사람. 성문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제일 강력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 나는데 누가 행복하냐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 뭐 1950년대인가 그 마릴린 먼로라고 있었죠. 마릴린 먼로. 그 지하철 환극에서 바람 올라갈 때 치마 가린 여자 있잖아요. 그 마릴린 먼로 몰라요? 마릴린 먼로. 마릴린 먼로가 아인슈타인을 좋아했는가 봐. 하여튼 이 여자는 같이 사냐라. 뭐 디마지오라고 해서 야구선수하고 살고 나중에 뭐 케네디 대통령하고도 뭐 있고 하여튼 뭐 예쁘니까 뭐 별하별들이라 나중에 자살했을걸. 뭐 그랬던 여자. 하여튼 굉장히 빈곤한 심령이 빈곤한 여인이었는데 마릴린 먼로가 아인슈타인을 좋아했는가 봐요. 아시죠? 이렇게 폭탄 맞은 머리에 뭐 이렇게 별로 안 생긴 남자 있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청혼을 했는데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청혼을 했어.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청혼이 좀 유치해. 뭐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혼하면은 당신 닮은 머리와 나를 닮은 미모를 가진 애가 나오면 최고 아니냐고. 아인슈타인이 거절했어요. 반대면 어떡하냐? 네 머리에 내 외모면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이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외모는 아니라도 어떻게 생겼든 간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건
이건 예외가 아닌 거예요. 외모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심지가 견고한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이거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예외가 되놓으면 예쁘다가 망해요. 근데 심지가 견고하면요, 예뻐도 되고 못생겨도 되고, 그죠? 남자가 이렇게 미남이라도 되고 추남이라도 되고 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게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굴 키워야 돼요? 뭐 여기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그거 뭐 시비 걸 거 없죠. 뭐 각자 주신 거니까. 그러나 그건 시비 걸지 못하지만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만드는 거, 이거는 재산이라고 해요. 그래야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틀을 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보다 강력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마다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거 함께 읽어보죠. 2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죠.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교회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과 교제권을 나누면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틀을 갖고, 두 번째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조건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 체크리스트가 이제 체크하는 방법,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방법이 10절에 나온다고요. 은잔의 시험도 있었죠. 여기서 뭐가 하나요? 축복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요. 막 왕창 줘라. 저러면은 은총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의를 배우지 않고 의롭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직한 땅에서 정직을 줬는데 불의를 계속 행해.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아요. 하나님 맨날 무시하고. 축복이거든. 축복의 시험.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왜 그렇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은 자기 중심적인 걸 속이고 있다가 그 점을 축복을 받으면 절대로 내 거 안 내놔요. 나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은 뭐죠?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닌 거죠.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이건 사실 짐이죠, 짐. 이게 지구 가야 될 사람들이지 이거는 기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일단 믿음의 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재산이라는 거, 그런 사람과 교제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강력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회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여러분 그 최고의 건강이 뭡니까? 최고의 건강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나이 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쓸모있는 분이 되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이게 왜 위대한 곳이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 어느 단체를 한번 가보세요. 참석만 해도 가치를 인정해 주는 곳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오신 분들 되게 귀하거든요. 이유가 뭐죠?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석만 해도 이렇게 환영받는 거 봤어요? 교회는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엄청난 뭐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근데 예배 참석 안 해. 그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근데 진짜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배 절대 안 빠지고 지각도 안 하고 하여튼 예배 드릴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그 재산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판을 뒤집어 버리신다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핑계댈 게 없다니까. 하여튼 교회에서 기둥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건 뭐 늙어도 할 수 있고요. 젊어도 할 수 있고 뭐 돈 없어도 할 수 있고 병들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뭐 열심히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예배자가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뭐 기도자 되는 거고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뭐 여건 되는 대로 선교 현장에 나가고 그럼 가치가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쓸모없는 사람은 누가 쓸모없게 맞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주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고 참석만 해도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거절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꼭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큰 틀을 짜야 된다. 두 번째, 내 자신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기둥같이 서야 된다. 그죠? 그리고 그러지 않은 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축복 받아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다 가짜들이고, 받은 거일수록 선한 청지기가 돼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것이 재산이 되고 기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뭘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감투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예배기도 성경 이거 열심히 하면 돼요. 예배만 쭉 알아들으면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니까요. 그러면 딱 보여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렇죠? 진짜구나. 기도하는 자리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예요. 선교 현장에 하여튼 말로 간다 뭔 소리 하든 간에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 사진 찍고 그렇게 점검해보라고. 그게 진짜라고. 그런 사람들이 재산이라고요. 재산. 그래서 믿음이라는 틀에 구원, 믿음의 구원에 대한 틀에 믿음의 삶이 세워지면 된다.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떤 얘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전하시더라. 그래서 판이 다 뒤집히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바치 그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어떤 사람이 뭐 이런 그 넌센스 퀴즈 같은 걸 얘기했대. 땅바닥보다 높은 바닥이 뭡니까? 땅바닥보다 높은 바닥. 발바닥이라 그러더라고. 발바닥. 예. 하나님께서 발바닥을 밟아버리신대.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 그죠? 하나님 막 밟아버리신대요. 여기 7절 보니까 의인의 길 그러죠.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의인의 길이 정직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요? 의지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의지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정직이. 그러니까 돈 의지하면은 돈만큼 살 수 있어요. 돈만큼. 여러분 지금 돈을 의지하죠. 그러면 돈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살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돈이 못하는 거 많던데. 뭐 그런 거 네덜란드 뭐 이렇게 격언이라 그래서 맨 많이 들어봤을 건데 뭐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뭐 가정 못 사고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못 사고 그죠? 돈 많으면 시계는 사지만 시간 못 사죠. 책은 사지만 신학생들 그래 책만 사 지식은 살 수 없어요. 읽어야 자기 거지. 책만 쌓아놔. 여기 의사도 계시대. 의사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은 못 사고 직위를 뭐 돈 주고도 사잖아요. 매감매직하니까 종교는 못 사고. 피는 살 수 있지만 돈 주면 피도 살 수 있죠. 생명은 못 사고. 관계는 살 수 있지만 밥 먹여주고 하면 관계는 생기잖아요. 사랑은 사랑을 못 산다고. 존경 못 산다고. 뭐 그런 거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할 수 있는 것은 돈까지만 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집이 있어. 시계가 있어. 책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근데 뭐가 없죠? 돈 있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지식이 없고 깡통이야. 그러니까 돈 의지하고 살면 돈만큼 산다니까. 돌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힘 의지하면 똑같아요. 힘이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힘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거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살 수 있다고. 그게 뭐예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하고 악인은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인, 악인 그런 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고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음의 유무예요. 믿습니까? 의인이에요. 안 믿습니까?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요. 딴 거 믿을 거 아니에요. 그 믿는 만큼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헛되다.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진 않겠는데 8절 이하부터 보면요. 이제 지금 7절까지가 전체적인 얘기였고 8절 이하에 보면은 그것에 대한 찬송 뭐 이런 건데 8절 보면 여호와 여 이렇게 돼 있죠.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 그러니까 14절 빼놓고 다 여호와 여 이렇게 불러요. 이게 반복이 돼 있는데 이게 원어 뜻은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나 이거 생각나는데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오 주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했죠.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 가르친다고 하나님부터 하라고. 하나님 내가 아빠 엄마부터 하더래요. 엄마 아빠. 그 나중에 그 언어학자가 그랬대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못한다고. 근데 다 같이 해봐요. 엄마 해봐요. 엄마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밥 안 먹고 다 하겠어. 엄마, 아빠, 힘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오 주여, 이것도 힘이 별로 안 드는 단어래요. 근데 아버지, 평안도 사람, 아버지, 주의 이름 부르라고요. 저는 이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여호와여 그랬을 때 믿음 가지고 있는 이런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요, 매 순간마다 오주여, 오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죠. 그럼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부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틀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가 전체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세상의 안전, 세상을 나가면 세상의 안전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만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믿음의 구원이 우리의 왁구, 큰 틀을 이루는 가장 큰 안전의 도구고, 그 다음엔 사람 세우시죠. 믿음의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그러면 안정이 확정됩니다. 확산이 돼요. 그 틀 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을 뒤집는 역사가, 역전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역전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신한 정도의 일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찬양하겠습니다.